정의역이 x는 0에서 2까지 그리고 fx 줄수 있고 합성함수 이렇게 구하는 거네요. 자, 먼저 그려봅시다. 됐고, 자, 0에서 1까지 1, 2, 1인데 0, 1, 2, 1일 때 0이죠. 0이고 0일 때 2, 이두개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1일 때 0, 그 다음에 2일 때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게 fx입니다. 자, ffx 그려봅시다. 되어있고, 0에서 1로 갈 때, 그럼 1까지 표시하고, 0에서 1로 가면 y 값은 2에서 0으로 가죠. 2에서 0으로 가니까, 자, 2에서 0으로 다시 fx로 오면은 1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그대로 되니까, 여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 1. 되어 있고, 자, 이 안에 딱 들어가야 된다. 딱 반. 요렇게 딱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 1에서 2로 갈 때, 1에서 2로 가면은, y 값은 0에서 1로 가죠. 자, 0에서 1로 가는 거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에서 2까지 딱 해놓고, 이대로 가잖아요, 이대로. 그죠? 그러니까 짤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fx가 됩니다.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넓게 좀. 1, 1, 2, 1, 2. 자, 먼저 이게요. 여기는 지금 반이니까 2분의 1인 것도 알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0에서 2분의 1딱 하게 되면은, y 값은 1에서 0으로 갑니다. 자, 1에서 0으로 가니까, 1이 가죠? 1이 가잖아요. 1에서 0. 그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딱 가잖아요. 그죠? 그죠? 1에서 0으로 가니까 이제 저 방향으로 저걸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표시하고 2분의 1 표시하고 그다음에 저걸 그대로 가져와야 되죠. 그대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대로 이 출발점이 있어서 출발해 이쪽 방향으로 지금 그러고 1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 출발하는 거.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까지잖아요. 되고,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2분의 1에서 1까지. 2분의 1에서 1까지 하게 되면은 0에서 2까지 가잖아요. y 값은. 그죠? 0에서 2까지. 됐죠? 0에서 2까지 가는데, 0에서 2까지면은, 여기 와서는 2까지잖아. 그죠?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이게 또,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2분의 1에서 1까지는, 저것도 반. 요리 쭉 해갖고, 이 모양 이대로 요리 쭉 왔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또 반이니까, 여기가 4분의 1 하면은, 여기가 4분의 3이 되긴. 이럴 수 됩니다. 그럼, 하나 남은 거 이제, 1에서 이제 2까지. 그죠? 여기까지는 2에서 0까지죠. y 값이 2에서 0까지면은 자 이렇게 되잖아. 2에서 0까지 다 들어가네. 요거 딱또 이것도 넣어야 돼.
여기서 출발하죠. 그 다음에 1, 2 했을 때 절이 되고, 또 나눴을 때 여기 와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분의 2, 여기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이 표시, 여기 뭡니까? 이거 fx, fx를 그리란 소리죠. fx는 1 여기 있고, 그걸 그려갖고 만나는 것의 x 값입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여기 되죠. 이게 fx잖아. 검은 거 fx. 자, 우리 열심히 이때 복잡하게 그렸던 거, 저거는 이제, f.f.f.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만나는 곳이 몇개 됩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잖아요. 그죠? 그 모든 x의 개수를 a는 5가 됩니다. 자, 저 만나는 곳이 이제 문제 되는데, 자, 요거부터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죠. 요거는 기울기가 2분의 1분의 2죠. 그럼 이거는 4가 되죠. 그래서 4x가 됩니다. 4x가 되고, 그다음 요거 파란 거는 4분의 3에서 2분의 1분의 4분의 2니까 4분의 1분의 2, 4분의 1분의 2, 4분의 1분의 2일이 되죠. 기울기가. 자, 8. 그럼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결국은 이거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그리고 2분의 1,2를 지난 다음 되어 있죠. 그죠? x, 뭐, 2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2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 되죠. 자, 이게 됩니다. 이쪽 검은 거, 자, 이쪽은 기울기가 1,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죠?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인데 요 여기 0,2 y좌표는 2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죠. 이쪽은 그냥 기울기가 기울기가 그냥 x고 1,0을 지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x고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 그럼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4분의 1의 1. 그죠? 4분의 1갈때 1이니까 4가 되죠. 4가 되면은 기울기가 4고, 4. 그 다음에 1,1이니까 x-1 플러스 1. 지나게 되고, 4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요쪽 거, 요거는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1 빼면 2분의 1에 1 올라가니까 기울기가 2, 마이너스 2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1,1 지나니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등에는 기울기가 2분의 4, 2분의 1의 2, 4네? 그리고 기울기가 4고, 2,2,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4x 마이너스 428,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만나는 점을 이제 다 하면 되니까, 먼저 요점첫 번째 있는 거, 저거는 4x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2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6x는 2, x는 3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요 만나는 거 여기 3분의 1. 그럼 3분의 1 하나 여기 구한 거 적어놓읍시다.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파란 거 저거 이두 번째 만나는 거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랑, 그 다음에 다시 검은 거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랑 만나는 거죠. 만나면은
이항하면은 이쪽으로 이항할까? 그러면 6x는 4, x는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라. 만나죠? 여기가 그러면 3분의 2. 3분의 2. 그 다음 세 번째 만나는 거, 저 파란 거 저게 4x-3. 4x-3과 그다음 여기는 4x-3, 그다음 다시 검은 거 그대로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이다. 이되죠? 이항하면은 6x는 5, x는 6분의 5. 자, 여기는 표시 안 할게요. 그냥 6분의 5다. 6분의 5가 됩니다. 그 표시한다면 이렇게 하였고, 여기 이죠? 여기가 뭐 6분의 5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를 구해야 되니까 빨간 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3 3하고 이번에는 요거 x 마이너스 1하고 만나는 거죠. 3x는 4, x는 3분의 4네. 3분의 4.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는 3분의 4. 3분의 4. 더하기. 마지막에 남은 거. 4x-6하고 x-1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4x-6하고 x-1을 만나면은, 이러면은 3x는 5. x는 3분의 5. 여기. 3분의 5입니다. 3분의 5. 자, 이러면 1 더하기, 이러면 3 더하기 6분의 5고, 4니까 6분의 24 더하기 5가 되죠. 는 6분의 29가 됩니다. 6분의 29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이게 b입니다. b. a 곱하기 b랬죠. a가 5잖아. 그러면 a가 5고, 6분의 29는 59, 45, 145, 6분의 145가 됩니다.